나의 주 계시지 십자가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 죄를 안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손 아플 기도를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여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 모여 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우주 예수님 주의 성령에 내게 주소서. 이 생명 이 몸을 가지 죽도록 충성하라.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 모여를 보여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하소서.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라.
저를 사랑하오 이제 무엇으로 가오리나 그곳 돌아오는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를 나와 동행하시고 이 눈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환자처럼 살아오
전등 주님의 사랑 부룩한 포도에 우리 허전한 분이 주님을 만나볼 때가 예수를 보다도 있게 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기 부족한 생명의 생명을 원하지 우리 하나님 찬양해주지 예수를 주어 하시는 보다도 있게 하여 주님의 깨끗함 우리 날마다 함대의 사랑을 받았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의 피로이 보다도 있게 하셨네 십자가 두려워 달마다 이기며 나갔으니 우리의 눈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 깨끗해 보다도 있게 하자 나의 대를 씻게 예수의 피라며 확실성에 아니 예수의 피라며 예수의 흘리 예수의 피라며 나를 정해 예수의 피라며 사죄하는 죄 예수의 피라며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기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며 나의 죄 속하니 예수의 피밖에 나는 복도 없고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날 이기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며 예수의 피밖에 평탄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나에게 주는 이것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기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자 예수의 피밖에 도로 내 말만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이 되어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날 이기게 하오 피하오 예수의 피밖에 구주의 신 정하 보존 죄수도 받기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인 찬송하 주여 할렐루야 주여 찬송하세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인 찬송하시다
되어가소서 동생도 내 속에 들어가시니 십자가에 그 두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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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등을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른 성장 날 씻어줘 다시 내 깊은 정성을 다 찬송합시다 불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 뒤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대한 당신 생명 속하게 저전 금복과 순종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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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을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면 성령에 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작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일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특별히 부활하시고 난 후에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받으러 말씀할까요? 성령은 신앙생활한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이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람이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쩌면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그리고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혼자 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가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단순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의 생활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두 제자와 함께 그리고 많은 그 당시에 감람산에서 예수님 성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그들이 모여서 120여 명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갖춰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안된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관해서 상징적으로 성령님을 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술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 비둘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람이 임하시고 또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반드시 바람과 불이 함께 있는데 이래서 말하기를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불 같은 성령.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주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을 말씀하는 바람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특징을 바람의 특징과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1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람의 역사는 곧 성령 역사를 말씀하는데 왜 성령을 바람으로 의미하기도 할까요? 오늘 16가지 바람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16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관이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던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이 땅을 떠날 때 누구든지 이 땅은 100년 넘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이 땅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몇 대만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 이름은 기억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과 특별히 함께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우리 가정에 믿음을 남기시는 가장 훌륭한 이 시대의 최고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이 상징적인 첫 번째는 바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금은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바람이 없으면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바람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이 귀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님은 이 시대에 특별히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중에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 같은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람은 어떤 것일까요? 바람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밭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셨다 했습니다. 큰 동풍은 바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님을 바람으로 상징하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아갈 길이 막혀있는 이곳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민족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게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바람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 가정에 막혀있는 사업의 길이 열려지며 믿음의 길이 열려지며 이 민족이 막혀있는 모든 길이 우리의 성령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길에 막힐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바람의 의미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바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곧 에너지입니다. 토네이도, 허리케인, 거대한 태풍은 천지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잠잠하던 파도가 갑자기 거대한 파도로 바꿔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 때문입니다. 바람은 풍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딱히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오늘 이 자리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하고 계십니까? 걱정 가운데 잡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근심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 성도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주여 우리 민족에게 불게 하여 주세요. 내 가정에도 한국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바람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바람은 땅에 있는 것을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반면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땅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낮은 자를 올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만한 자는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소개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바람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바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으로 바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 과학, 세상 명예로 바람을 가지지 못합니다. 만들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왜 성령을 바람으로 의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돈으로 사는 분이 아닙니다. 바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바람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람의 의미를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다섯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바람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바람은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람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바람은 있습니다. 공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바람같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람은 거대한 비구름을 몰고 다닙니다. 구름은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밀려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바람은 비구름을 몰고 오기도 하지만 몰고 가기도 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지만 축복의 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완전히 땅을 메말라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의 성령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람을 통한 성령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바람의 의미는 또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람은 방향이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동쪽으로 불던 바람이 갑자기 남쪽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방향 감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령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신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했던 이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는 노예로 갔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이 13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람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통의 길, 절망의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같이 임할 때에 나의 인생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의 의미 아홉 번째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져지지도 않지만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공의가 있듯이 나는 성령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나를 일거일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열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람의 의미는 놀라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한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점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긴곁 이편 저편 진 사방으로 하루길 점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시니라. 두 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은 약 여기 손을 펴서 장정 손을 펴게 되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으로 봅니다. 약 45cm를 말합니다. 그런데 두 규빗은 약 1m 높이로 쌓였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짐 곁을 이편 저편 진 사방 하루길은 장정 그름으로 하루길 동서남을 걸어서 그 거리가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약 1m 높이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덫을 놔도 잡히질 않습니다. 대단히 약삭빠릅니다. 그런데 육체에서도 잡기 힘든 메추라기를 사람이 그것을 잡으러 돌아다니면 하루 종일 잡아도 몇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바다에서 메추라기가 날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날고 있는 메추라기가 수천 수만 마리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올 때에 민족 전체에게 메추라기 축복을 갖다 부어주는데 오늘 그렇다면 주여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듯이 주여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란 메추라기 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만났던 모세는 출국기 3장 1절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최초의 이 모세가 80세 80년 만에 만난 하나님은 불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단 한 사람도 모세를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처가살이 40년은 처가집 식구 외에는 아무 힘이 없는 그들 외에는 이 모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만났던 이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같이 불같이 말 때에 다시 말해서 모세가 불을 만났을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오늘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하면 내게도 하나님 모세에게 60만 명의 장정을 보내시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낙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세상 어떤 명예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주께 믿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뤄내십니다. 11번째 바람의 의미를 소개합니다. 바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바람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바람은 곧 내게 생명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생명의 성령이 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 했습니다. 그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심령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첫사랑 믿음이 죽었습니다. 주여, 성령이 내게 마여 주셔서 나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 이 민족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번째 바람의 의미는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은 어느 곳이나 다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합니까?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분명히 성령님은 와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도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계십니다. 이 민족에게 오직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3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은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바람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 과연 그렇습니까? 봄에 부는 바람은 산천초목을 살립니다. 반면에 겨울에 부는 바람은 산천초목을 다 말라 죽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우리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시간 주여 내 정욕이 죽어지고 반면에 하나님 내 고집이 죽어지게 하시고 세상 모든 육의 탐심이 다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시오. 14번째는 바람의 의미는 또 어떤 것입니까? 이 의미는 곧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데 바람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거대한 모래산이 하룻밤 사이에 바람이 불면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모래산이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바람의 힘에 의해서.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가운데 큰 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병에 큰 산 같은 문제 있습니다. 내가 정복을 못합니다. 내 몸에 무서운 암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질병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생 이 병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게는 어쩌면 큰 산 같은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 가운데도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에도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는데, 오늘 큰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서 수룹바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번째 바람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람 속에 있습니다. 바람은 공기는 지금 내 속에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요?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은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거기에 따라하십시오. 주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마음이 열매가 내게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16번째를 소개합니다. 바람의 의미 16번째는 바람은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성령님은 모습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전혀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전혀 만져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 바람같은 성령 역사는 내게 겸손의 영을 가져줍니다. 반면에 마귀가 역사할 때는 교만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람같은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여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할 때 나는 하나님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도 교회 더 많은 일을 내가 한다고 할 때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실 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되라 그럽니까? 예수님 증인되라 했습니다. 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보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을 받으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교회에 내가 있든지 세상 밖에 나가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든지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는 말은 입만 열면 성령의 사람은 예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간증하는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그 사람은 세상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잡힌 사람은 성령이 내 마음을 잡고 있을 때는 나오는 이야기라고는 예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입만 열면 주님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뭘 합니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불신자 앞에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은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니.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의 솥밥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하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태상 같은 문제가, 근상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돌을 내어놨을 때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 머릿돌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내 권능 주셔서 태상 같은 문제, 근상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때에 우리는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무엇입니까? 머리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머리돌은 어디 내놓습니까? 앞에. 머리돌 대신은 예수를 앞에 자랑하고 주님을 앞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주여 내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바람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갈급한 내 심령 속에 오늘 성령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성령이 나를 잡아주시면 나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세요.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러운 것은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끝까지 남는 오늘 축복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듣다가 근심, 걱정, 염려는 이미 다 날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어디에 내리십니까?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의 밧모섬에서 귀향살이 왔다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네. 오늘 이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늘 문은 반드시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시는 이 시대 정인 되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